남편이 너무 심한 야생야사야라는 사연을. 야생야사가 뭐야? 야동? 예? 야동에 살고? 야동 생생하게. 야한 생각, 야한 사진? 와. 어? 아 진짜 야한 얘기를 많이 하네. 많이 해요. 아니 저 봤거든요 이거 야한 얘기 많이 한다고. 저 진짜 다 봤죠 이렇게 잘 알잖아. 아유 누가 봐도 모니터링이잖아 오빠 그거는. 티 났어? 야 급작스럽게 먹어서. 언니들 안녕? 이제 막 결혼한 지 1년 된 30살 여자고 2살 위에 남편이 있어. 남편은 베어스 어린이 회원 출신에 야구 시즌이 되면 남편은 회사, 집, 야구장 이 루틴으로만 지내. 아, 남편분이 마인드가 좋네. 조상편이네. 난 몇 달 전 남편의 끈질긴 영업 끝에 야구에 입덕하게 됐어. 근데 문제는 설마 처음엔 자연스레 베어스를 응원했는데 마음 가는 팀이 생겼고 그렇게 나는 트윈스 아이고 트윈스 팬의 길을 걷게 됐어. 그러니까 지금 부부가 다른 곳을 응원하는 근데 거죠? 라이벌이야. 우와. 그러니까 저 팀으로 따지면 쉽게 말하면 연대랑 고대. 와. 약간 보스턴데 뉴욕 양키즈 약간 그런 느낌. 저 라이벌. 재밌다. 남편은 그때부터 탐탁지 않아 하더니 내가 유니폼을 사고 온 날엔 진짜 라이벌 보듯이 째려보더라. 심지어 베어스가 쌍둥이한테 지기라도 한 날엔 여보 오늘도 야구 진짜 짜릿하더라. 여보 말대로 야구는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우리 오랜만에 오붓하게 심야 영화나 보고 올까? 기대된다 대현이. 싫어. 영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이겨서 짜릿한 자기나 다녀와. 아 무슨 말을 그렇게 유치하게 해. 자기 눈치 없어? 내가 지금 영화 볼 기분인 것 같아? 왜 웃는 거야 왜? 아, 왜? 아니 뭐 AI가 모니카만 있었던 게 아니네. 그러니까요. 되게 숙연해지네. 이쪽 기운이 약간 그래요. 되게 미안해지네. AI 수맥이 흘러요? 라면서 나한테 화풀이를 하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한참을 풀어주니까 그때 다시 좀 돌아오더라. 근데 진심 있더라고. 진짜 맞아. 신기한 게 내가 승리 요정인 건지 직감만 가면 꼭 우리 팀이 승리를 하더라고? 아, 기분 너무 좋겠다, 근데. 남편이 싫어하지, 그럼. 여보, 우리 이번 주에 같이 직관 갈까? 베어스랑 쌍둥이랑 경기하잖아. 같이 가자. 나 그날 야근이 있어서 힘들 것 같은데. 하고 혼자 집에서 맥주 한잔 마시며 경기를 보고 있었거든? 아 대박! 관객석이 이렇게 살짝 지나갔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이 보이더라고. 와 저거를 근데 봐? 어머 맞아 야근한다던 남편이었어. 아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가 승리 요정이랑 같이 보러 가면 남편 팀이 질까봐 그랬대. 와 야골라.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어느 날 남편 카드 내역을 확인했는데 교촌치킨 17만 원 잠실 곱창 43만 원 이간의 차도 65만 원 이렇게 찍혔더라? 알고 보니까 베어스가 연성하고 있을 때 식당에서 골든벨 올리고 다닌 거야. 기분 좋아서? 자기 기분에 취해서 야구에 살고 야구에 죽는 우리 남편 어떻게 하면 말릴 수 있을까? 제발 나 대신 따끔하게 한마디 좀 해줘. 남편이랑 같이 볼 거야. 돈을 얼마 쓴 거야? 저희 야구 선수들도 직업이 돼 저렇게까지 하지 않거든요. 아무 상관없다. 본인이 왜 더 난리치는 거야? 난 솔직히 내가 집에 있는데 갑자기 정갑판에 잡혔어? 평생 놀림거리야. 아, 그냥 귀엽게 봐주네, 부모님. 난 되게 웃길 거네. 그렇게 자신이 없었어? 딱? 막 이러면서 나는 그러니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거 자체가 이미 진 거야, 막 이러면서. 졌네! 이러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몰래 나도. 보러 가는 거. 근데 골든벨 하는 거는 진짜 솔직히 개오바야. 그거는 너무 기분 빠져서 그런데. 저는 돈 쓴 거보다 혼자 간 게 더 섭섭해요.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언니 남자친구가 있어. 프라우드먼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홀리뱅을 응원해. 너 홀리뱅 막 콘서트 혼자 가. 아, 홀리뱅이 오늘 우승했어. 막 완전 열받죠. 그러니까 차라리 홀리뱅 나랑 같이 보고 골든벨 울리고 싶다 이러면은 그래도 17만 원짜리 제일 싼 것만 울려라 이렇게 하겠는데. 1차만. 네.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혼자 가서. 연인 관계면은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부부 관계다 보니까 그치. 좀 두산 쪽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팀을 옮겨라. 전혀 예상치 못한. 왜냐면 야구 에 빠져가지고 막 거짓말 치고 거기 가시고 막 이러는 게. 근데 베어스 팬이 트윈스 팬을 할 수가 없고 트윈스 팬이 베어스 팬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유가 알고 싶어요. 왜요? 이게 라이벌이에요. 진짜 라이벌.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니요. 그 야구장이 잠실 야구장이 있는데 거기를 같이 써요. 야구장을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이제 사실 두산이랑 LG는 어린이날에 항상 경기를 해요. 맞아. 네, 라이벌 무조건 매년 어린이날마다 어린이날마다 해가지고 그 어린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날이 가장 치열한 1년 중에. 꿈과 희망을 얘기하고 있을 때 맥주캔을 타는 거죠. 저에게 꿈과 희망입니다. 알겠어요.
제 희망을 밟지 말아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근데 저는 이런 라이벌 구도로 경기하는 게 훨씬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야구가 정말 진심이신 분들은 저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저도 이제 생긴 것 답지않게 승부욕이 굉장히 세요. 지는 걸 너무 싫어하고 막 사소한 갈갈보도 너무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어서 가위바위보 포 근데 제가 너무 승부욕이 세다 보니까 진짜? 네. 어떻게 승부욕이 없을 수가 있어요? 야구장 쓰레기통 많이 부셔졌어요. 운동선수분들은 승부욕이 다 있더라고. 있어야지 근데 경기를 하는데 있어야 되고. 저도 구속이 막 40이 안 나왔어요. 근데 140이요? 네. 140이 안 나오는 거예요. 140이 안 나오는 거예요. 최고 구속 죄송한데. 형은 항상 안 나오지. 아, 벤치클리어입니다 이거. 말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만 돌려고 했었어요. 40이 안 나와서. 난 야구를 그럼 시작하지도 못했겠네. 야구를 시작하지도 못했어. 근데 이렇게 끝내기가 싫더라고요. 막 뭔가 승부욕이 그때 생겨가지고 153 던지고 은퇴를 했어요. 맞아. 유희관 선수 153. 형은 53 그냥. 그냥 53. 옛날에 저 보고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스피드라고. 저는 공빠른 투수랑 붙으면 기사가 5G 대 2G의 대결. 이런 식으로 기사 헤드라인. 네, 헤드라인에 자극적으로. 최강 야구에서 두 분이 에이스시잖아요. 오늘 내편하자 통해서 최강 야구 최강 에이스가 누군지 한번 가려보자고요. 질 수 없죠. 맞아. 벌칙은요? 형만치 준비되어 있나요? 와, 진짜요? 아니 아니 여기 앰뷸런스가 준비되어 있나요? 키가 8cm가 줄 것 같아요. 네가 뿅망치로 때리면 이걸로 때리는 것 같은 기분일 것 같아. 어떻게 하실래요? 아 무슨 게임이에요 근데? 저게 뭐야? 되세요. 이게 뭐지? 되세요.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두 개가 떠 있어야 되나 보다. 세 개 다 떠 있어야지. 아 그래? 하나라도 떨어지면 탈락이라고. 아 연습 있나요? 근데 키가 커서 떨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시겠다. 못한다. 저 유희관 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팀. 아, 팀을 고르셔야죠. 아, 팀을 먼저 정해야겠네. 아니, 저 TO 한 명 남았어요. 빨리 저희 팀 들어오세요. 저요! 저 그럼 대은님 팀. 저 대은 팀. 오케이. 두 손으로. 제발. 고대은! 이거 뭐 안 되네. 아니 저렇게 막 잡아도 돼? 상관없어. 어차피 잡는 거잖아. 안 떨어지면 되는 거. 느낌 왜 이렇게 안 좋아? 왜 저래? 뭐 하는 거야? 맞아 이렇게? 이거 내가 봤을 때 에어컨 켜고 했었어야 돼. 아니 한 손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아 진짜? 아, 그래 이거. 한 손으로 하자. 이거 진짜 영원히 안 끝나네. 두 개씩 한 번에 두 개 담으면 안 되지. 안 돼. 집중해. 두 개씩 한 번에 두 개 담으면 안 되지. 안 돼. 집중해. 아 재구. 재구는 뭐 이 정도에. 집중해. 두 개 담으면 안 된다고. 두 개 담으면 안 된다고. 두 개 담으면 안 된다고. 몇 초야? 오래 했어. 10초? 10초요? 근데 오래 한 거야, 형. 진짜 받기 싫은가? 지금 표정이 너무 억울해. 오케이. 뭐야? 아 어떻게 두 대 맞으시겠습니까? 엄지윤도 한 대 그대로 맞겠습니까? 저 한 대 맞아야죠. 저 한 대 맞아야죠. 언니 진짜 이거 말려낸 거. 풍선 알아서 하겠지. 풍만이. 아 웃겨. 근데 대현 씨 초면 너무 죄송하고 삐지기 없습니다. 아니 안 삐지죠. 갑자기 막 차례 또. 근데 잘 때리셔야 돼요. 공자야 저 두피 마사지 좀 해줘. 아, 근데... 형님 어서 오세요. 아 잠깐 혹시 튀어나올 수도 있을까? 네네. 야, 너 왜 이렇게 적당히 조심 좀 하세요. 적당히 한 거야? 적당히.
부대는 안 될 것 같아요. 엄지유. 이래서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랬어. 얘 옛날부터. 아니 이렇게 고마울 때가 아 아싸 보였어. 와 와. 아 근데 지윤이는 세게 못 때려. 아, 이 정도면 괜찮다. 아, 이 정도인데. 대표 단자가 뽑고 최강 야구 최강에 있으면 유희관. 와, 잘한다. 유희관. 아니다, 헤어스타일 유희관. 지킬 수 있어서. 아, 근데 와, 짤 엄청 돌겠다 이거. 어떡하냐? 와.